안녕하세요, 에디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요. 그동안 임신과 출산으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었는데 에디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산하고 임신하느라 이제 운동을 그동안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살도 좀 쪘는데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 첫 자전거는 사이즈가 저한테 너무 크고 잘 안 맞아서 처분을 하고 제가 이번에 새로운 캐년 자전거를 구입을 했어요. 캐년은 독일 브랜드 제품이고요. 한국에는 공식 매장은 따로 없고 쇼룸만 있어서 제가 쇼룸에 직접 가서 자전거도 고르고 사이즈도 측정을 해서 저에게 딱 알맞는 사이즈를 골랐습니다. 제가 고른 캐년 자전거는요, 얼티핏 우먼스 라인이고요. 구동계는 DI2 그리고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로 선택을 했어요. 배송이 이렇게 박스째로 왔는데 간단하게 조립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배송이 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언박싱을 하면서 자전거 조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그 조립 영상을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잘못이라 조립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잠실에 있는 임닥터님의 샵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영상 본 것대로 조립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조금 도움을 받아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새로운 자전거 캐년을 오픈해보겠습니다. 짠! 자전거가 아주 잘 고정이 돼서 왔습니다. 이렇게 공구 박스가 두 개 들어있고요. 자전거를 꺼내볼게요. 와, 색깔 너무 이쁘죠? 되게 가벼워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거치를 해놓더라고요. 아, 역시 새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칼로 뜯어봐야겠다. 조심해야지. 이렇게 여기 C포스트가 먼저 붙어있고요. 안장은 산마르코 안장입니다. 그래도 새 거니까 조심조심 살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휠은 아쉽지만 알루미늄입니다. 자, 이렇게 앞바퀴만 따로 되어 있고요. 휠은 DT 스위스. 제가 2X 스몰이라서 휠 사이즈가 650 사이즈에서 좀 작은 사이즈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핸들이 에어로 바라서 스템이랑 일체형이고 이렇게 붙여서 넣는 건가 봐요. 됐습니다. 이게 케이블이 이 앞쪽에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나중에 조립할 때가 문제네. 자, 대충 분해는 다 했고 이제 공구통을 열어볼게요. 캐년의 공구 박스. 짠! 오! 이게 캐년의 그 백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걸 무슨 백이라고 하는데? 무슨 백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오! 이게 자전거 타면서 뒤에 이렇게 잡다한 것들 넣어놓고 여기. 공구는 예, 요거랑 이거는 이제 C포스트 넣을 때 하는 이제 오일 크림이 들어있고요. 그 아래 이 백 안에 이제 뭐 설명서랑 각종
부품이 들어있고요. 대박. 바이크 매뉴얼이 거의 뭐 백과사전 수준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한국어도 있어요. 아, 이거를 보면서 이제 쉽게 조립을 할 수 있게 해놨네요. 아, 참. 캐년 너무 친절한데요? 그 다음은 이거를 가지고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 매뉴얼을 조금 숙지를 하고 나서 아까 전에 여기 있었던 이 백에 있는 것들을 다 여기 정리를 해서 놓았어요. 보니까 이거 앞바퀴 고정하는 것도 있고 여기 육각 렌치랑 이게 전동식 구동계라서 이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거 아까 그 카본 그리스랑 여기 타이어의 반사판까지 다 모든 공구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에어로 핸드바부터 여기다가 고정을 해볼게요. 이 고정할 때는 여기 아까 토크렌치에 이 앞에 이제 드라이버가 맞는 거를 고정을 시켜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조심스럽네. 이게 돌리면 한 번에 빠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잘 빼세요. 요거 여기 포인트는 요게 빠지면 안 돼요. 요 고무가 이렇게 되시고 얘를 이대로 주시고 일단 다시 잠그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가 이용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살짝? 너무 걱정하세요. 살짝 일단 걸어놓으시고 나중에 토크는 마무리 하셔야 되니까 지금 너무 세게 잠그면 네. 이렇게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볼트 아스퍼 어느 정도 딱 끝에까지만 저 같은 초보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네요. 괜히 자전거 부술 것 같아. 됐어. 이것도 실제 많이들 들어와요. 됐어. 그 다음은 이제 이 C포스트를 여기다 넣을 건데요. 이 카본 오일을 이용해서 그리스. 네, 카본 그리스. 카본 그리스를 이용해서 약간 오일리하게 이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발라주는 건데요. 마찰을 늘리기 위해서. 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쭉 짜가지고 C포스트에 묻혀서 넣는 걸 봤는데 이제 전문가의 말씀으로는 좀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걸 찢어가지고요. 손에 살짝 짜서 바릅니다. 색깔이 이뻐요. 빨간색. 이거를 여기 안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만 들어갈 정도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와, 이게 자전거를 이제 사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접 조립을 하니까 되게 이것도 좀 재밌긴 한데 좀 고생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여기 선에 맥스 표시까지 있는 데까지만 살짝 밀어 넣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동봉되어 있는 육각 렌치로 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바퀴를 끼워 볼 건데요. 앞바퀴에 보시면 처음 살 때 이렇게 검은색 마개가 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자전거가 디스크 브레이크라서 앞에 좀 체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주황색 핀이 꽂혀 있는데요. 요거를 빼고 네, 요거를 빼고 네, 제거한 다음에 앞바퀴를 꽂아주셔야 그 앞바퀴에 있는 요 디스크가 들어갈 공간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주의사항은요. 절대 이 브레이크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요게 브레이크가 이제 압착이 생겨서 유착이 생겨서 붙어버리면 요 디스크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원정 가시거나 앞바퀴를 제거하실 분들은 꼭 요 클립을 사용하셔서 요 유착이 안 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끼워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부품에 들어있는 치를 넣어서 가볍게 돌리면 오! 부드럽게 잘 잠깁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돌릴 수가 있대요. 옛날에는 막 잘못 돌려서 다시 막 풀고 그랬는데 이건 이렇게 당겨서 조절이 가능해서 저는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핸들바 연결하고 10보스트 장착하고 앞바퀴까지 했는데 지금 막 다 돌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거의 1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 조립이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이제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제가 이 좋은 자전거를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좀 잘 타기 위해서 전문가님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전거 전문가 임 대표님께서 저의 자전거를 좀 봐주실게요. 예. 어때요? 해보시니까? 아, 예. 되게 그냥 막 조이고 막 그냥 모양대로 만들면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고 공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너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더워. 뭐든지 공구와 장비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캐년 자전거에 이렇게 배송해서 오는 애들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얘는 지금 방전됐어요. 충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지금 충전을 다시 하고 해야 돼요. 네. 어느 정도 딱 꼽아주시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와요. 이 번개 표시가 들어오면 충전 중이고요. 이제 충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집니다. 조금 충전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제 되죠? 이제 앞에 되죠? 충전이 좀 된 거예요, 이제. 자, 이거 보시면 올라갔죠? 내리면 다 내려와요. 정렬을 잘 맞춰서. 거의 다 이제 작업은 다 됐고요. 네. 뿅. 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맞죠. 제 새로 산 캐년 자전거가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뭐 핸들, 뭐 10보스트, 뭐 앞바퀴 정도는 저도 이제 쉽게 매뉴얼을 보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뭐 정렬이나 이제 토크랑 이렇게 뭐 변속하는 이런 미세 조정 같은 거는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한 제품이고 그래야 좀 더 안전하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자전거를 새로 산 기념으로 이제 임닥터님과 함께 조립을 해보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조금 조립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해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애착도 더 생기고 앞으로 더 즐겁게 라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에드킴의 영상 이제 자주 찾아뵐 거니까요. 많이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